뭐 네가 옆에 있어서가 아니라 고기가 맛있어. 아 그냥 아 괜찮아 괜찮아. 어차피 카메라 앞이니까 카메라 앞에서 이러자고 뒤에서 한번 다시 붙자고. 우리 이거 끝나고 스토리 하나 더 만들어 보는 거야. 괜찮아 현진. 다음 특기주름 예고해. 다음 특기주름 많이 기대해 주세요. 특기주름 현진 한. 네 손님 어서 오세요. 주문하신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왔고요. 이건 뭐예요? 에그 플러스 브라켓넨 바르라고 되게 고급 요리 중 하나고요. 에그 플러스. 아 이게 고급 영어라 잘 모르는데 아, 예. 빵이라고 부르셔도 됩니다. 빵이에요? 어떠신가요 맛은? 맛있네요. 맛있나요? 제가 정성껏 손으로 밀가루를 치대면서 아 물론 씻었어요. 손 씻었어요 이 자식아. 랩자 심자. 아 둘이 좋아. 나는 참 둘이 좋아. 아 둘이 참 보기 좋아. 랩이나 잘해. 춤이나 잘 춰. 아 우리 뜯기주름으로 랩자 춤 잘 생겼어? 그럴걸? 봐봐. 싸웠던 게 데뷔 직전이고. 맞아 데뷔 직전이었지.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가까웠던 시기가 있고 안 가까웠던 시기가 있었지. 그렇지. 우리 초반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. 아니야 야 나 극초반에는 극초반에는 좋았어. 좋았어. 왜냐면 내가 너를 약간 동경하듯 봤어. 와 얘는 진짜 연예인 같다. 뭐. 그때는 제가 뭐 이 친구의 롤모델이었는데. 야 롤모델까진 아니었지. 롤모델이었는데 연습생 게 거의 이미 데뷔한 연예인 느낌? 이었는데 제가 정말 친구 사귀는 법을 몰라요. 그땐 그랬죠.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몰라요. 그래서 제가 나 걱정해서 너 발목 다쳐 했는데 그거를 제가 너무 아쉽게. 야 그거 얘기 안 했냐 우리? 그거 말했어. 썰 안 풀었어? 그거 그러니까 야 그게 이 사건의 발단이었지. 발단이지. 얘가 아니, 나랑 사이가 안 좋아진 게 그때였어. 우리 민들레시아에서. 와! 기억나지? 나 밥 그 먹고 빨간색 너... 조던. 아니 황토색이었나? 황토색 워커였어. 맞아. 그거. 일단 나는 그때 네가 발목이 안 좋았나 했었어. 맞아 발목 다쳤었어. 발목 다쳤었는데 너가 이제 그 높은 걸 신고 다니니까 맞아. 내가 너한테 너 발목 안 좋은데 왜 높은 거 신냐고 그 편한 거 신으라 했는데 너 그때 갑자기 뭐라 했더라? 물론 내가 갑자기 세게 말하긴 했어. 내가 애초에 사회성 제로인 상태였고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대할 줄을 모르는 거야. 나중에 생각했지. 아 많이 잘못했구나. 내가 많이 잘못했구나 하고 그때 느꼈어. 그때는 인정하기 싫었어. 아 난 그냥 내가 이게 멋있는 건데 되게 많이 꼬아서 듣고 그랬었는데 죄송합니다. 그때가 진짜 이 사건의 발단이었다. 그게 시작이었어. 근데 그게 우리 둘의 이 전쟁에서 전쟁이 시작이었지. 그리고 그 이후로 접점이 별로 없다가 창빈이 형이 같이 들어오면서 이 접점이 많아지기 시작하지 않았냐? 그리고 내가 맞아. 너 밥 먹으러 갔을 때가 쇼케이스 끝나고였지. 맞아 맞아. 쇼케이스 연습생 끝나고 아 연습생 쇼케이스가 끝나고 창빈이 형과 나와 너가 같이 우리 집으로 왔잖아. 어 너네 집으로 갔지? 아, 아니야 먼저 치킨집에서 치킨을 먹고. 기억나지? 우리 엄마랑 우리 엄마 친구들이랑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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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너랑 창빈이 형 이렇게 셋이 갔고 치킨 먹고 그 다음에 집 올라가서 우리 집에서 잤지. 그치? 아 근데 그때가 진짜 재밌었지. 아침에 먹었던 추어탕 진짜 아직도 기억난다. 아 야 그때 밤에 진짜 너무 신나게 놀았지. 엄청 재밌게 놀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진짜 내가 오버를 좀 더 보태서 보태자면 거의 궁중 요리처럼 진짜 반찬이 엄청 많고 내가 말했잖아 우리 회사 앞에 있는 추어탕집보다 너희 어머니가 만드신 게 더 맛있었어. 진짜 맛있었어. 아 맞아. 약간 손님 초대하면 엄마가 또 좀 무리를 좀 하시더라고. 아 근데 진짜 레전드였어. 야 그땐 또 친했던 거잖아 연습생 쇼케이스 때는. 그치? 그러다가 왜 갑자기 또 안 좋아졌지? 그 뭐야 우리 그 식당 사건은 전이야. 그것도 있잖아 우리 그 뭐야 그 진짜 우리 4층에서 연습하고 이제 나 문 꽝 닫고 내려간 날 그리고 계단에서 너랑 나랑 얘기한 날. 와 기억나지? 기억나. 나 3층으로 갔는데 찬이 형 쫓아오고 기억나. 기억나지? 나 근데 그때는 왜 싸웠는지 모르겠어. 나도 왜 싸웠는지 모르겠는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일단 뭐 또 사소한 얘기였어. 진짜 많이 싸웠나? 몰랐어. 어쨌든 너무 많이 싸웠어. 기억도 안 나. 되게 많이 싸우고 되게 많이 다투고 다시 친해졌다가 다시 싸우고 친해졌다가 싸우고 그 계기를 모르겠어요. 어떻게 싸웠다가 어떻게 다시 친해졌는지. 와 진짜 유치 뽕짝이었다. 유치 뽕짝. 아 그때도 그땐 나름 우리 둘끼리 그 프라이드 대결이 있어가지고 맞아 서로 자존심 때문에 많이 싸웠어. 그때 연습생 때 제일 그러지 않았어? 아 둘이 진짜 PT겠죠. 연습생 때는 데뷔하기 전에는 내 생각엔 이거였어. 둘이 되게 지고 싶지 않은 또래들끼리 약간 그런 라이벌 그게 있잖아요. 한이가 현진이와의 그 라이벌 의식이 좀 컸고 예를 들면 현진이가 뭘 한다 춤을 짠다 나도 짜볼까 막 이런 되게 유치 뽕짝한 그런 관계가 있었어요. 근데 랩잘 춤잘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. 넌 랩이나 잘해 넌 춤이나 잘 춰 약간 그러면서 싸웠어요. 예 네, 그렇게 너 춤 잘 춘다 너 랩 잘한다 아니야? 아니에요. 아, 근데 너랑 나랑 데뷔하고 나서 크게 싸운 적은 일단 없고 크게 싸운 적은 없어.
서로 삐지고 와 이런 돈이 있었던 것 같다. 근데 그 삐질 이유조차 왜 삐졌는지 모르겠어. 다 연습하다가야. 이 부분 고쳐달라 이러면 또 밑으로 자존심 또 세가지고. 아 근데 옛날엔 그거 있었다. 옛날엔 그거 있었는데 요즘은 Sorry. 어, 예, 오케이. Sorry. 어, Sorry. 아 거기야? 아 거기 아니 알고 있었어. 알고 있었어. 야 이거 알고 있었어. 능청스럽게 넘어가는 능글맞게 이렇게 넘어가는 방법을 알았는데 그때는 근데 이게 못 싸우는 이유가 진짜 너무 유치해서 우리가 유치한 걸 아는 거야 이제는. 이제 이거 가지고 싸울 내용이 없잖아. 아니 내가 틀린 거잖아. 근데 진짜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. 내가 틀렸으니까. 근데 뭐라 해? 또 기분 나빠. 근데 내가 얘한테 뭐라 할 건 없는 거야. 없어. 그러다 보니까 싸우질 않아. 그러니까 잘못한 게 맞아. 근데 여기서 내가 화내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야. 그래서 안 싸우지. 한진이 형이 한이 형의 개그를 좋아하긴 하죠. 엄청 좋아해. 숙소에서도 와 둘이 깔깔 장난 아니야. 그냥 둘이 그냥 완전 절친 느낌이야. 맞아. 어. 일단 한이가 현진이를 분명히 행복하게 해줘. 아 그치. 한이가 분명히 현진이한테 현진이 삶에 되게 생기를 불어넣어준다? 어. 약간 한이의 그런 개그코드가 현진이 개그코드를 제대로 적중시키기 때문에 또 한이는 현진이한테 자기 개그를 적중시켰다는 거에 대한 그 만족감. 어 되게 뿌듯해. 그 뿌듯함으로 자기 개그를 더 개발시키고 아. 둘이 되게 좋은 시너지를 주는 것 같아. 그래서 둘이 너무 좋아. 현진이는 웃음 장벽이 굉장히 낮아요. 맞아. 그래가지고 아 솔직히 내가 생각해도 아 이건 살짝 오바인데 하면서 눈앞에서 웃고 있어. 또 기분 좋은 거는 다른 애들이 비슷한 장난을 쳤을 때 나만의 바이브가 안 나오니까 안 웃어. 그럴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. 그래 야 너가 진짜 웃기다니까 너는 그냥 웃겨. 너는 진짜 웃긴 애야. 봐봐 이거 V가 웃긴 게 아니잖아요. 야 아니 너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웃긴 게 아니라 너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면서 V를 했을지가 생각이 들면 웃겨. 아 뿜어내는 그런 어, 아우라가 웃기다는 거지. 아 근데 약 근데 딥한 내용으로 가자면 너가 한때 이 감정에 지쳤을 때가 있었어. 나는 너한테 아무 이유도 안 물어보고 그냥 멀리 떨어져서 널 지켜보기만 그치. 했었어. 근데 그때 나는 조금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. 아. 나는 그래도 너가 이렇게 웃겨주는 게 너무너무 고맙다라고 내가 그때 그 옛날 숙소 거실에서 둘이 있을 때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너가 혹시라도 이거에 부담감을 느껴서 그동안 막 나를 웃겨주려고 하는 노력들이 어쨌든 그것도 감정 소비니까 그게 지쳤을까봐 그게 혹시 부담이 됐으려나 싶어서 너가 좀 한때 좀 얌전해지고 좀 약간 생각 많았을 때 나는 멀리 떨어져서 널 보면서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싶었지. 사실 너가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했거든. 너가 힘들어했을 때. 근데 나는 물어보진 않았어. 내가 뭔가 이렇게 내가 또 다가가면 너가 또 날 웃겨줄 것 같은 거야. 그게 좀 뭔가 한편으로는 좀 아 이게 좀 내가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다. 너 어른이 됐구나. 아 그럼. 어른이 됐구나. 우리 둘 다 어른이지. 그렇지. 아 난 이런 얘기 처음 해. 또 이런 얘기 들으니까 또 감동이네. 나는 나를 안 웃겨줘도 돼. 응? 왜냐면 넌 그냥 웃겨. 그건 좀 그러니까 웃기다는 게 웃습다는 게 아니잖아. 아, 그치, 이렇게 그치, 그치. 이렇게 뭔가 이렇게 뿜어내는 바이브가. 뿜어내는 바이브가 나한테 이렇게 미소를 준다 이건데 그런 거에 부담감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고. 아, 그러니까 보통 한이가 잠을 잘 자고 컨디션이 좋은 날에 저 아침부터 진짜 컨디션이 좋아요. 그러면 막 그냥 되게 멤버들 앞에서 나서는 것도 나 좋아하고 나서서 웃기는 것도 너무 본인이 맞아. 되게 엄청 행복해하는데 그게 너무 임포턴트해. 진짜 중요해. 그걸 하면 현진이가 그 미소가 끊이질 않아요. 맞아. 정말 호응을 잘해줘서 한이도 더 신나서 맞아, 더 맞아, 하는 느낌. 현진이랑 한이의 그 불씨가 필요한 것 같아. 그러면 뭔가 하루가 되게 수월한 느낌이 있어. 일단 영상 통화로 토킹을 했었나? 토킹 정도까지만 얘기할게 그냥. 그치. 그러니까 격리 기간 때 저희 격리 모두가 격리를 하고 있을 때 그 8명이서 자주 영상 통화를 했어요. 근데 네, 애들이 심심하다고 자꾸 이제 한 막 30분마다 오는 거예요. 그래서 마침 나도 심심하고 어차피 나 혼자밖에 없고 멤버들이고 하니까 그치. 침대에서 일어나서 별안간 댄스 침대를 한쪽으로 밀어놓고 굉장히 토킹을 했죠. 아, 말 그대로 정말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신 토킹을 멤버들 한정으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보여준 적이 있죠. 그때 멤버들 8명 다 진짜 말 그대로 자지러졌죠. 그리고 얘는 진짜 거의 호흡곤란이거든요. 한번 웃으면 호흡곤란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얘는 웃다가 다치는 적이 너무 많아요. 웃다가 머리를 어디 박거나 그러니까 애가 되게
세심하고 뭔가 자기 할 거에 뭔가 투철하고 뭔가 자기 할 거에 그 계속 파고들어서 그런 집중력이 있는데 어딘가 허술해 애가. 그러니까 잘 만들어진 조각상인데 잘 만드는 조각상이야. 근데 어느 부분에서 허술해 막. 한번 이게 얘가 이게 웃어서 핀이 한번 빠지면 그냥 막 부딪혀요. 그냥 모든 곳이 무기고야. 그냥 길가든 마루든 그냥 어디 곳이든 그냥 조심해야 돼. 맞아. 그럴 때 웃기지. 약간 제가 현진한테 치근덕대는 거랑 한이가 현진한테 치근덕대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. 현진이가 한이 되게 튕기고 한이 계속 이렇게 아 현진이 약간 이런 느낌이고 현진이는 계속 튕기고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티격태격하면서 아 왜 그래 하면서 그런 느낌. 어느 누군가 어느 누구에게도 치대지 않습니다. 이엔이 빼고. 아 그나마 그래도 이엔이한테 많이 치대긴 하지. 근데 그치. 나는 원래 정말 스킨십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야. 그치. 근데 이제 스키즈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눈 깜짝할 새 애들이 내 눈앞에 있고 눈 깜짝할 새 너랑 창빈이 내 양옆에서 팔짱 끼고 있고 그러니까 여덟 명 모두가 신체를 공유하는 느낌이야. 아 그냥 그냥 서슴이 없이 아 그냥 뭐 정신 차리면 뭐 이렇게 돼 있고 그치. 정신 차리면 뭐 어디 또 이렇게 누워 있고 그냥 이렇게 돼 있어. 그래서 이제 스키즈가 스킨십이 많은 그룹이다라고 이렇게 인식이 바뀌어졌지만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. 나도 아. 스킨십을 많이 하지 않는다. 아 현진이는 스킨십이 없어. 확실히 없는데 탄탄해. 춤으로 다져진 그 잔골들이 아. 굉장히 여러분 굉장히 탄탄합니다. 아, 현진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부러울 거예요. 정말 탄탄합니다. 아유. 아 수타면 같아요. 둘이 화장실에 뭐가 그렇게 많아요? 샴푸가 한 세 개나 있어? 아니 세 개가 아니고 더 많아. 관리를 하는 거지. 아니 때로는 빈통이. 아 빈통이 샴푸 뭐 아 근데 둘 다 치우는 거 엄청 싫어해. 아, 그러니까 네 약간 둘이 정리를... 잘 썼어 다행이야. 아침에 씻으러 갈 때 서로의 제일 최상의 내추럴한 모습을 볼 때 그럴 때마다 둘 다 빨개 먹고 나 양치하고 있고 샤워하고 빨개 먹고 뭐 크림 이렇게 덕지덕지 바르고 있고 나 머리 초사연이죠? 얘는 머리가 또 길어가지고 한쪽은 초사연인데 한쪽은 옆으로 뻗어 있어. 그러니까 거의 나침반이야 이러고. 우리는 샴푸랑 바디나 이런 거 다 같이 쓰잖아. 아 진짜 다 같이 써. 왜냐면 내가 그걸 느낀 게 내 게 다 썼어. 내 걸 다 쓰니까 너 걸 쓰게 되더라고. 그래서 아 그래도 한이 거 쓰는 거 아닌 거 같은데 하고 너 걸 다 쓰 너 걸 만약에 너 걸 했는데 너 게 없잖아. 내 걸 사놔. 그럼 내 게 또 없어. 그러니까 자기가 없으면 다른 걸 일단 써. 그리고 이거 끝나면 다른 거 사면 되겠지 하고 그러니까 필요한 건 하나씩 그냥 계속 하나씩 더 하나씩 이렇게 더. 그래서 개인 게 거의 없어. 화장품이나 그런 건 맞아. 개인 게 있는데 샴푸 뭐 린스 바디 로션 이런 거는 거의 공용이야. 맞아. 그냥 치약도 공용이고 그것도 말하지 않고 그냥 쓰다가 없으면 내가 새로 사놓거나 아니면 너가 새로 사놓고 맞아. 만약에 내가 새로 샀다? 그럼 너가 알아서 쓰다가 너 걸로 바뀌어 있고 맞아. 너 걸로 쓰다가 내 걸로 바뀌어 있고. 그러니까 이게 옛날이었으면 막 3, 4년 전이거나 데뷔 초에 같이 살았을 때 그랬으면 뭐 이거 100번 싸웠거든. 이거 100번 싸웠는데 이제는 그냥 둘 다 그래 아니, 이건 포기도 아니야. 그냥 오케이 우린 공유 집단 이런 거서 그냥 와이파이야 같이. 그래 어차피 너랑 나랑 둘만 쓰잖아. 둘만 써. 옛날에 8명이 같이 쓰니까 이제 그때는 그거지. 아 누가 내 거 썼을까 하면서 그러니까, 내가 생각이 드는데 이제 너가 내 거 썼구나 그럼 내가 새로 사놓고 너가 맞아. 새로 사놓고 하니까 그냥 뭐 오히려 옛날에는 한이가 좀 소심하고 현진이가 좀 대범한 편이었는데 맞아. 좀 반대되고 있는 느낌? 맞아. 현진이가 되게 소심해지고 한이가 되게 대범해지고 있는 느낌. 맞아. 그러면서 달라지네 둘이. 근데 지금은 서로 잘하는 걸 되게 존중하고 리스펙하고 쟤 천지야 아 현진아 너 진짜 멋있어 이런 식으로 서로 자존감을 서로 회복해주는 서로가 되게 그런 민민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 것 같은 지금은 맞아, 좋은 관계지. 그때 라이벌이었을 때도 민민이죠 사실상. 그치 서로 경쟁하면서 성장하는 거니까 모르겠다. 그러니까 배려라기보다는 그냥 서로에게 맞춰진 것 같아. 맞아. 서로 그 성격 자체가 서로 맞춰진 것 같고 옛날에는 일부러 배려를 서로 많이 했지. 안 부딪히려고 뭐 솔직히 옛날에는 너무 사이가 좋아서 친해지려고 맞추기보다 안 부딪히려고 그치. 배려했던 거 많고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점점 익숙해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된 것 같아. 그렇지. 그러니까 옛날에 정말 피하기만 급급했는데 요즘에는 이 사람을 오래 지내다 보면 이 사람의 슬픔도 같이 공유하게 되고 맞아. 기쁨도 공유하게 되면서 이 사람이 슬프지 않게 하려고 좀 더 맞춰주는 것 같아. 이게 억지로 맞춰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을 생각해서 더 이 사람한테 더 존중을 해주고 배려를 해주는 게 지금 우리들의 사이가 된 것 같은데 너도 되게 감성적이죠. 감성적이라 그치, 생각해. 물론 평소에 우리끼리 있을 때는 엄청 시끄럽고 막 이렇게 유쾌하고 하는데
어쨌든 너도 너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고, 왜냐면 나도 그런 사람이니까. 그치. 그러다 보니까 나도 그런 거에 있어서 절대 터치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. 심취라 해야 되나? 네. 뭔가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. 네. 확실히. 맞아. 예술가 기질이 둘 다 뛰어난 거 같아. 그냥 하려고 태어난 거 같아. 맞아. 맞아 맞아. 진짜 대단해. 진짜, 누군가의 행복을 빌어주려고 너가 불행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. 그게 가장 큰 나의 바람인 것 같아. 근데 내가 느끼는 너는 좀 이타적인 사람이야. 너가 힘들었던 부분을 남이 그걸 똑같이 힘들어하고 있으면 넌 그걸 못 참는 것 같아. 너도 이런 경험을 했었고, 근데 이 사람도 이런 경험을 했었으면 너는 어떻게든 이 사람을 케어해주려는 그게 있거든. 나 자신을 줄여가면 이 사람을 좀 더 키워가는, 더 크게 만들고 더 웃게 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,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은 슬픈 마음이 있어. 그래서 너가 좀 적당히 이타적으로 살아라. 바라는 게 있다면 그거야. 그냥 마음이든 몸이든 건강만 해라. 좀 치대 나한테. 나한테도 누구든 치대. 스킨십이 주는 그런 마음의 안정감이 있어요. 나는 너무 많아서 문제지만 너는 너무 없어 인마. 그러면 아주 삶의 질이 올라갈 거예요. 아 오케이. 스킨십 좀 많이 하고 인마. 그래야마. 그리고 이거는 스킨십이 아니에요. 이거 터치지. 내가 너희들이 스킨십 뭔지 한번 제대로 보여줘. 우리 멤버들이 추구하는 스킨십의 강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도 모르겠다. 야, 카메라 한번 꺼볼까 오늘? 어쨌든 그냥 멤버들한테 좀 더 치대고 잘 웃고 잘 건강하자. 하나 둘 셋. 이렇게 안 맞아. 이렇게 하면 해주지. 아 했어? 야 한번 볼까? 자 하나 둘 셋. 됐어. 토키즈룸 현진 하한.